자, 오늘 마가복음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14절을 좀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자, 우선 지난주 주일 저녁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고 고향에서 배척받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경험시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겪게 될 것이다 를 아주 실물적으로 제자들에게 경험시키셨어요. 그리고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전 지역에 이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이 조금 더 퍼졌겠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누구까지 듣게 되냐면 헤롯 왕까지 듣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을 하죠. 우선 가장 유명한 헤롯이 사실 예수님 출생시에 2세 이하로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은 역사 속에 예수님 탄생할 즈음에 2세 이하의 모든 유아를 살해하도록 명령한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일가는 혈통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근친상간에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엄청난 복잡한 가족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는 사실 사이코도 많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사람은 그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헤롯 왕이 듣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헤롯인가를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가가 문란스럽게 뭐 좀 표현이 거북스럽긴 합니다만은 니껏에 것 없이 막 그저 뺏고 관계를 하다 보니까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이 헤롯에게는 빌립이라는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빌립. 이름이 빌립인데. 근데 이복 동생이 어느 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혼한 이복 동생의 아내가,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누가 됩니까? 제수 씨가 되는 거죠.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제수 씨가 되는 겁니다. 이 제수 씨가 천하의 미색을 갖춘 여자예요. 아주 아름다워요. 그리고는 결혼을 해서 딸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이복 동생 빌립이 그 절세 미인과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이 헤롯이 나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날부터 갑자기 아내 얼굴이 못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입니다. 그날부터 이상하게 갑자기 아내 얼굴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그때 뭐 아무리 귀족이래도 여자들의 신분이 참 힘들었습니다. 무슨 핑계로 여자를 내쫓는가 하면 넌 못생겼어. 이 핑계로 여자를 내쫓아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참 별놈 다 봤다 이러고 치울 텐데 그 틈을 타서 동생의 그 절세 미인을 뺏습니다. 그리고 데려와요. 그리고 딸린 딸까지 데리고 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이 뺐는데 누가 항거를 하겠어요? 아무리 사촌동생이라도 어림도 없죠. 그냥 뺏겨버려요. 그런데 서슬이 퍼렀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못 걸고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적을 하고 나섭니다. 누구겠습니까? 세례요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부도덕한 짓입니다. 당신 틀렸습니다. 감히 왕 앞에 직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일로 붙들려요. 오늘 그 얘기예요. 성경을 좀 볼까요?
자, 14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를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곧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17절 다 같이 시작.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는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보세요. 여기 그 빌립의 아내 이름이 등장하죠. 헤로디아입니다. 유명한 헤로디아. 장가 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누구를 잡습니까? 세례 요한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왕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각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타락을 해도 이것은 부도덕한 짓입니다. 아무도 입을 못 열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롯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혼 문제가 이 회중에 안 그래도 가십거리가 되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눈에 가시 같았겠죠. 그래서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어떻게 들음이로라? 달게 들음이로라. 참 재밌죠? 자기의 새로 결혼한 아내가 자꾸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요한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여보, 새 아내죠? 저 사람 그냥 둘 거요? 고민을 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잡아놓나 어떡하나 하다가 잡아놓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헤롯은 요한의 그 신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요한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왠지 저 사람이 전하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들리더라? 달게 들리더라. 마음의 번민과 갈등이 지적을 받으니까 찔림도 일어나고 번민과 갈등이 일어나지만 귀는 기울여지는 거예요. 맞아. 일리가 있어.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르질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누구 모양인가 하면 빌라도 모양입니다. 빌라도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일곱 번가량을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발언한 인물이에요.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일곱 번씩이나 완전하게 변호를 해준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한 방에 날아가죠.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냐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죠. 아시는 대로 모든 로마 관할 아래 관료들은 오직 꿈이 로마 중앙정부로 진출하는 거예요. 빌립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빌라도도.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빌라도의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로마 중앙정부의 세자누스라는 사람이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가이사에 의해서. 정치적인 끈이 떨어진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불안해 있던 때입니다. 빌라도는. 그런데 이 예수 문제 때문에 청중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그 사람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왕은 누구뿐입니까? 가이사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당신이 총독으로서 저런 해괴한 발언을 하는 자칭 왕이라 하는 자를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놓아준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지요? 라고
약점을 쑤시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무죄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는 지식이었죠.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예를 들까요? 열 번씩이나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대항했던 인물이 바로입니다. 그 마음이 강팍하여, 그 마음이 완고하여, 그 마음이 완악하여, 빌라도,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헤롯, 공통점이 뭐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면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옳게 섬길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이 없다는 게 들통난 거예요.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귀가 기울어지는 발언이에요. 그런데 자기 내면에 영적인 상태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을 처형을 하고 맙니다. 그 처형의 과정을 잠깐 보십시다. 21절을 보세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생일날이었군요. 22절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세부인이 데리고 온 딸이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시작.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아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시작.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다 같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런 끔찍한 일들이 궁궐 안에서 벌어집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운명을 달리합니다. 지금 이 정치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놓고 쭉 문맥을 봐야 돼요. 이렇게 헤롯은 거의 미치광이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 잘못 건드려지면 바가지를 쓰는 그런 서슬퍼런 정치적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이 이렇게 중간에 턱 얹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30절을 좀 볼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 조간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독특하게 쓰는 기법 하나가 여기 금방 눈에 띕니다. 자, 30절은 어디서 연결돼야 자연스러운 사건입니까? 30절은 사실은 13절에서 건너뛰어야 자연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3절과 30절 사이에 무슨 사건이 턱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 사건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이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이 사건 사이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았죠? 시대가 얼마나 미치광이처럼 광풍을 맞고 있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헤롯이라는 정점의 인물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인간은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진리를 듣고 깨닫고
알고 좋아해도 뭐가 없더라? 우리 내면 안에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 그 말이. 내면 안에 바로도 헤롯도 빌라도도 공통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죄가 없다는 분인 것도 알고 있어요. 여기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죽여요. 처형해요. 완악하게 굴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자기 이익입니다. 결국 그 끝은 자기 이익이에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얼마나 사악할 수 있는가, 얼마나 자기 주관적으로 악할 수 있는가를 이 양자 사이에 끼워놓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둘씩 둘씩 다니면서 만나는 세상의 정점을 이 헤롯과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단이 아닙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은. 그 궁궐 안에서 벌어진 이 어처구니 없는 이 광신 같은 이 미치광이 짓이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인간이든지 겪고 토해낼 수 있는 삶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이 제대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오늘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31절. 3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돌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뭐를 보셨어요? 자, 앞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무리를 보셨다 그랬어요. 무리. 무리와 백성은 다른 표현입니다. 백성은 헬라말로 라오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 무리는 라오스라는 표현을 쓰질 않고 오클로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둘 차이가 뭘까? 적어도 백성이라고 라오스라고 말할 때는 어떤 대상을 라오스라고 얘기하냐면 회당 안에서 유대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당장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케어를 받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데 여기 무리라고 불리워지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백성 축에도 못 드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병자, 이방인,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통틀어서 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왜 구분했을까요? 이 무리는 유대의 본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유대 본류에 떠밀려서 아웃사이더로서 사회적 약자요, 곤고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취급 못 받고 항상 자본의 논리에 밀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1대1의 존엄한 인간과 인간으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선진국가고 건강한 사회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존엄한 한 영혼이라는 가치보다 더 우선적 가치가 천민자본주의에서는 돈의 위력이에요. 종자가 틀린 거예요. 서울에도 그 구분이 있더라고요. 뭐 강북, 강남이 다르다면서요? 이게 소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용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리는, 오클로스라는 사람들은 적어도 유대 본류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전부 통틀어서 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리. 이 사람들은 어느 조직에 들어가도 튕겨져 나올 수밖에 없는 한대 인물들이에요. 한대.
자, 34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왜 목자 없는 양 같아요? 지금 그들이 신앙적으로 심정적으로라도 의지하고 있던 누구마저도 지금 목배임을 당했냐면 이 요한마저도 목배임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으셨는가 하면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을 얘기해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애간장이 끓는다 그러죠. 지금 실종자 부모님들은 그 심정 아니겠어요?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단장의 아픔이라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사람이 너무 고통이 혹독하면 이게 들러붙어가지고 새까맣게 탄대요. 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그렇게 통증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시더라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돌보시더라 그 말이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돌보시더라. 돌보심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리더 공부 때도 항상 강조하지만 목사의 목회자의 책임은 뭐냐? 양떼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게 목사의 첫 번째 책임이에요. 아무리 행정 잘하고 족구 잘하고 뭐 잘하고 해도 가르치는 사역이 없으면 말씀을 먹이지 않으면 그거는 꽝이에요. 거기서부터 돌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의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교회 멤버십으로서 가르치는 자리를, 공간을, 대상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이 목자예요.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막 가서 빵 사다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가르쳤어요. 생명의 떡을 먼저 줬다고요. 유명한 어느 목사님은 젊었을 때 빈민 운동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막 장사해가지고 벌어서 교인들 갖다가 먹이고 입히고 한 몇십 년 동안 난리를 쳤어요. 그러고 나서 인생 황혼에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거 한마디를 깨달았대요. 결국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적인 정만 남는구나, 정만. 예?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민 목회를 하면서 잔정도 없는 사람인데 정말 정으로 목회를 했어요. 정으로. 뭐 마켓 문 닫는 시간 기다렸다가 학교 끝날 때쯤에 가가지고 같이 마켓 문도 닫아주고 또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그 마켓 앞에서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뭐 정말 온정을 쏟았어요. 온정을. 3년 그러고 나니까 정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했지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내가 뭐 한 거지? 그래서 돌아오는 귀국길 비행기편에서 정말 결심한 게 뭐냐면 이젠 정으로 목회 안 한다. 정말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되겠구나. 남는 게 정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뒤집어서는 절대 안 돼요. 믿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다.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거 누가 말한 겁니까? 빌립이 얘기한 거예요. 마가는 빌립이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계산 빠른 사람이 있어요. 계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빌립이 언제 계산을 했어요? 선생님, 지금 빈들이고 때는 저물어 가는데 이 청중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각 마을로 촌으로 다 돌려보내서 자기 돈들 가지고 사먹게 하소서. 자기 돈들 가지고 사먹게 하소서. 확실하잖아요. 이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나요? 없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저를 보세요.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 공동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는 오늘날 교회에게 하는 일입니다. 얘기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날 교회가 가장 시대 앞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사역의 우선순위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먹을 게 뭐겠어요? 뭘까요? 먹을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상적이고 건강한 양식으로 배부르면 선교 가지 말라고 끌어당겨도 선교 나가겠다고 하고 봉사하지 말라고 끌어안쳐도 아니요 나 이거 봉사해야 된다고 자발적으로들 일어납니다. 오늘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나눔과 성경이라는 포럼이 있었어요. 포럼.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오늘 이게 꽉 차게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득히 앉아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에 초반에 한 형제가 이제 PPT를 준비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행해지고 있는 사역을 간단간단하게 아주 소개를 잘 했어요. 한 7가지 정도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7가지 모든 사역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위에서 교회가 이거 해라 그래가지고 되어진 사역이 하나도 없어요. 밑에서 전부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시작한 사역들이 전부 다. 은혜 받으면 사역은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질서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임하면 사역은 저절로 즐거움과 자발적으로 흥겹게 나오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을 걸 줘야 돼요. 하나님의 하늘 생명 양식으로 내 영혼이 즐겁고 배불러질 때 사역이라는 열매는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날 교회가 이 사역의 원칙을 뒤집어서 이해했기 때문에 많은 사역에 피로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속은 허한데 동원되고 함께 이것저것 불려다녀가지고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다가 은혜 받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은혜를 또 받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러다가 탈진이 오고 사역에 피로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 문제보다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줄 때 그 사역은 자발적이고 행복감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직도 계산의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역의 원리가 뭘까요? 뭘까요? 합리성일까요? 논리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 눈엔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증거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홍해가에 선 백성들이 홍해가에 발을 델락말락 할 때 물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믿고 잠그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38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시작.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열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마지막으로 시작. 남자 수만 오천 그리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빈들에 펼쳐진 성찬의 향연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이는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내 몸이라 그랬어요. 내 몸. 그래서 여기 보면 4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말이에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마가라는 기자는 떼어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이 떼어라는 말을 공부해 보면 으깨어 부서지다 자기 몸을 찢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빈들에서 펼쳐지고 있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이 청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이 청중들을 위해서 이 완악한 인생들을 위해서 속에 의로움과 능력이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죽음을 죽기 위해 오셨는가를 이 들판에다가 빈들의 불쌍히 여김의 대상인 청중들 앞에서 성찬의 위대한 향연을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회복이 되었고 고침을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의미 있는 부활절입니다. 아침부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 앞에 던져준 메시지가 있어요. 갈릴리의 약속을 회복하라. 갈릴리는 어떤 땅이었죠? 흑암과 사망과 그늘의 땅이었어요. 저주와 배반과 배척과 비난과 모욕과 모든 절망이 녹아져 있는 땅이었어요. 그것을 통칭하는 표현이 갈릴리입니다. 거기에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 본인을 포함하여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까? 이렇게 빈들에 먹을 것이 없어 불쌍히 여김을 받는 대상인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수고한 모든 눈물, 수고, 땀들이 누구에게 곧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한 성도, 한 사역, 그 사역은 물론 우리가 때마다 시간이 되면 선교도 나가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그 같은 인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나누고 섬기며 함께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지금은 마치 오늘 여기에 펼쳐진 그림처럼 빈들에 눈이 퀭한 수많은 영혼들이 주려 있어요.
전도 나가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끌려오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또 한 주간 펼쳐지는 일상 속에 우리는 갈릴리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위해 주님이 어떤 죽음을 오늘 이 마가의 현장에서 죽으셨는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송된 제자들이 그 일을 위해서 온 지역으로 화급하고도 급한 모습으로 파송이 된 겁니다. 두 벌옷을 가지지 말며 손에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으라. 이런 명령과 함께 급하게 가는 거예요. 오늘 파송되는 두 사람도 어떤 모습으로 떠납니까? 이렇게 모습들을 보니까 별로 대책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지팡이 하나 들고 신발 신고 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선교 떠나는 사람들 보면 속상해요. 뭐 이렇게 대책 없는 사람들이 가나 싶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책 없이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급해요.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급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노상국, 정연심. 보니까 프로필도 보니까 그런 곳에 가서 그렇게 괜히 고생할 사람들이 아닌데 정말 대책 없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급하긴 급하셨구나. 이것이 결론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부릅뜬 눈으로 다시 한번 내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급함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주님의 예민함에 눈 뜰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되어서 다음 주 이곳 만날 때에 기쁜 얼굴로 승리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서로를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감회와 감격과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한번 부르죠. 162장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기쁜 노래로 주 예수니 왕께 다 찬양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여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헤어지기 전 기도하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60주년을 맞는 우리 3.1교회 부활절은 우리 각자의 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앞에 우리 각자가 성도로서 갈릴리의 약속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저녁 주신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가, 헤롯의 사건을 정점으로 인간의 무능력함, 악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의 긍휼과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또 먼 길을 떠나는 두 형제자매를 기억해서 기도합시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종일토록 이곳에 머물러 주께 예배하며 찬송합니다.